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번 사이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 과연 사이코인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 첫 번째 검색을 하니까 블로그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들 사이코패스를 잘 알고 계신가요? 얘기만 들어도 참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죠. 자, 대표적으로 유영철, 예? 연쇄살인마들이 사이코패스죠. 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래 정답은 읽지 않고, 예? 문제부터 읽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19층, 즉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늦은 저녁 시원한 바람을 쐴까 하는 생각에 베란다로 나와 무의식적으로 말을 둘러보는데 밑을 둘러보는데 아파트 및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맙니다. 이때 살인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죠. 그러고는 살인자가 나를 보며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손가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손가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려오라고 한다? 아니면은 거기 기다리고 있어? 자, 사이코패스의 답변 한번 볼게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잘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면서 몇 층인지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들, 아. 사이코패스는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굉장히 소름돋네요. 그러니까 몇 층인지 세서 알고 목격자니까 찾아가서 널 조지겠다 이런 뜻이겠죠? 일단 뭐 영광은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첫 번째로는 여러 번또 테스트를 해봐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테스트. 학교에서 즐거운 보물찾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이때 어느 장소를 가장 먼저 갈 것인가? 식당? 네, 식당을 갈 겁니다. 사이코패스에 답변 한번 볼게요. 식당으로 갑니다. 헐. 식당으로 갑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칼을 찾길 위함이라죠. 대부분의 분들이 교장실을 택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1등을 의미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식당 선택인데 나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아, 나 착한데 엄청. 여러분, 저 사이코패스 같아요? 아, 식당이 왜? 식당에 뭐 숨길 만한 장소가 많잖아요. 세 번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가 좀 믿음이 안 가는데, 점점. 지금 나 자신은 목이 너무 마른 상태이다. 내 눈앞에 네 가지 음료가 있다. 어느 음료를 선택할 것인가? 투명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저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저는 투명색을 택하겠습니다. 투명색, 사이코패스. 투명을 선택합니다. 뭐야? 사이코패스에게 색깔은 즉 반응을 말한다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마신 음료를 떠올린다. 뭐야? 아니, 목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당연히, 어? 목 마르면 당연히 여러분도 물 마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점점 테스트가, 재미로 이게 시작한 테스트가 점점 이게 좀, 별로 이게 믿음이 안 가는 테스트네요. 예? 내가 사이코패스란 얘기야?
자, 네 번째 테스트. 나 자신은 아파트 11층 즉 고층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도중 누군가가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누구냐는 물음에 화장실이 급한데 문 좀 열어달라는 대답이었죠. 이때 나 자신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화장실이 급한데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래줘야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자, 사이코 패스. 화장실이 급했다면 왜 11층이 고층을 급하였는가? 일반인분들은 다양한 행동을 하고 집요식이 없어서 또는 지인이 없다. 뭐야 이거? 이건 좀 문제가 이상한데? 문제가 못하네. 아무튼 뭐 나는 뭐 사이코는 아니죠. 사이코는 아닌 거 맞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신빙성이 안 가네요. 내가 사이코라니. 봉봉 사이코패스트 사이코패스 테스트. 당신은 자주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보기를 보기 전 먼저 생각해주세요.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돌리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헤어스타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두운 숲속에서 당신은 발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우두커니 정자를 보면 갑자기 뒤에 뭔가 쓱 지나갑니다. 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보기 전 먼저 생각하세요. 이거 뭐지? 사람? 이성. 나에게 들지면서 이성 계획 귀신. 왜 근데 왜 답이 이렇게 답이 보기 이거밖에 없는데 왜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상한 새끼들. 귀신? 귀신. 당신은 목이 말라 자판기를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판기 안 음료수에는 어떤 상표도 없습니다. 당신이 뽑은 음료수의 색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보기 전 먼저 생각해 주세요. 파란색? 파랗다. 어두운 방 안에 당신은 홀로 있고 밖에서 살인마와 칼을 든 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방어할 것이 아무도 없기에 품기로 하였습니다. 어디에 숨을 건가요? 품기란 어디에 숨을 건가요? 장롱? 장롱? 침대미. 오, 장롱 아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증오한 사람 마침내 죽이 결심하였습니다. 칼을 사러 간 당신 앞에는 5천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놓여있습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5천원짜리로 칼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싸니까. 싸니까.
순진무구, 어? 영강 순진무구, 청년 결배, 응? 0점. 당신은 사이코패스 지수는 0점. 당신은 완전 무결한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곤란한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지나치지 못하는 이타심 또한 가득합니다. 당신은 오히려 마음이 매우 따뜻한 사람이군요. 일본 거울 문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못생겨서 등을 다불은 말하며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라 추측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모든 잘못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기 때문에 거울이 더럽다는 등을 외부 원인으로 찾습니다. 거울이 더럽다고 보고. 2번 초상화 문제. 초상화 문제에서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눈이나 심장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화 등에서 본 부상 부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3번 어두운 숲구 정자 문제. 숲속에서 지나가는 물체의 경우 97% 들짐승, 낙엽, 귀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단 3%만 이성 혹은 개를 골랐는데 정과를 지닌 사람들은 주로 범죄에 대한 이성을 정답으로 택했고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범죄를 방해하는 존재인 개를 고르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구만. 4번 자판기 문제. 자판기 문제의 경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감정의 색깔을 고른다고 합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는 무색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렇구만. 5번 살인마 문제. 사이코패스는 문 뒤에 숨어서 칼을 뺏은 후 본 상대를 공격할 생각을 한다고. 그렇구나. 근데 공격할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둑이니까 잡아야 되잖아. 칼 문제. 보통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하는 상황에서 칼을 사려고 하면 비싼 칼을 사거나 가격을 상관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이코패스는 싼 칼을 사서 더 그렇게 준비했다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구나. 정답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걸로, 영광은 청년부구 결백 순수 청년인 걸로 밝혀졌네요.